오늘은 미역줄기 볶음을 하려고 마트에서 1,000원 주고 사왔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네, 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에 염장을 해갖고 소금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깨끗이 한 두 번 씻어줘야 됩니다. 두 번 씻어서 물을 이렇게 받아줍니다. 조금만요. 오늘의 비법입니다. 밀가루 한 스푼입니다. 이 밀가루를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요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미역줄기에 비린내가 싹 없어지거든요. 옛날 식당 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거요. 요즘은 백반집에서 이거 많이 사용하고 일반 식당에서도 비주얼만 좋게 하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10분만 담가 놓겠습니다. 양파 4분의 1개 썰어 보겠습니다. 홍고추는 커갖고 반개 사용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야, 밀가루로 해갖고 그냥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두 번 또 씻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꽉 짜줘야 됩니다. 예, 이렇게 썰기 좋게 이렇게 한 다음에요 한 5cm 간격으로 썰면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한 번 더 썰어줘야 됩니다. 미역줄기는 300g입니다. 가스불을 켜고요. 양파 썰어놓은 거 넣고요. 식용유 2스푼 사용하겠습니다. 간마늘 1스푼 사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 이제 이렇게 볶으면 됩니다. 미역줄기를 약한 불로 볶으면 느릇해지고 맛이 덜 하거든요. 소금 3분의 1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소금 간은 취향껏 하시면 됩니다. 미림 2스푼 사용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요 약불로 절대 볶지 마세요. 약불로 볶으면은 진짜 느릇해지고 막 축 처져 봅니다. 이것이요. 참기름 한 스푼 하고요. 통깨 이렇게 툭툭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을 위해서 홍고추 아까 썰어 놓은 거요. 이렇게 볶으면은 완성입니다. 보통 절에만 반찬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면 기분 최고죠. 행복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음식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기다렸던 1,000원의 행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